자, 30번 문제 해볼 거고요. 30번에는 주제는 숫자 30 밑에 body라고 돼 있어. 뭐 어떤 신체 관련된 그런 소재의 글인가 봐. 자, 그래서 내용 조금 길지만 별로 어렵진 않아요. Many people think 이렇게 시작을 하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얘들아, 요거는 문제 풀때 하나의 팁으로 주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잖아, 글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닐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A라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A 틀렸다. 이런 얘기 하려고 초반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 문제 풀다가 이런 것도 너희가 좀 팁으로 알고 있자.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대절의 내용은 사실 이 필자의 주장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All bacteria are harmful. 어떤 내용이냐? 모든 박테리아들은 어떻다고요? Harmful, 해롭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박테리아는 다 해로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오네. They are wrong. 뭐야? 여기서 데이는 누구냐? 여기서 데이는 누구겠니? 박테리안가? Many people이지. 이렇게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are wrong. 틀렸어요. 역시나. 그러면 얘들아, 일단 이 뒤에 이어질 내용. 박테리아는 해롭다라는 내용이야? 아니다. 그치. 이 사람이 지금 쓰고자 하는 내용은 박테리아가 해롭다는 이야기가 아닐 거야. 뭐 이롭거나 꼭 필요하거나 이런 이야기겠지. 자, 그거 알고 갑시다. 자, in fact, 사실 하는 연결어다. 그치? 자, 사실은, 사실, 90% of bacteria, 90% 박테리아. 박테리아의 90%는 그랬는데, 박테리아는 근데 복수형이다, 얘들아. 위에 bacteria s 없는데요. 근데 여기 봐. 아까도 bacteria 뒤에 r 적힌 거 보이지? bacteria 복수형으로 쓰여서 그래요. 복수형인데도 s 없네요. 이런 애들 좀 있어. medium의 복수형은 media. 이렇게 a로 끝나잖아. 그런 것들처럼. 자, 그래서 박테리아들의 90%는 그랬는데 그러면은 땡땡의 90%는 여러 번 얘기했다.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무엇의 90%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은 bacteria라는 복수의 90%니까 여기 있는 90%라는 주어도 복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동사 봐라. 동사도 뭘 썼냐? are 썼잖아. 지금의 90%는 복수형이라서 동사도 are이라고 복수 동사 썼습니다. 만약에 90% of the water 이었으면 그 물의 90%는 이랬으면 우리가 is라고 썼겠지. 그치요? 그래서 몇 퍼센트 of라든지 몇 분의 몇 of라든지 some of나 most of처럼 무언가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은 전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걔네들도 수가 결정된다 그랬어. 지금은 얘는 복수 취급. 자, 그럼 박테리아의 90%는 are helpful. 어떻다고? 도움이 된대. 이롭다는 거지.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있더라? 뭐뭐 하는 반면이라는 뜻도 있어. 자, 뭐 하는 반면? Only 10% are harmful. 오직 10%만이 해로운 반면. 그렇겠지. 90% 그랬으니까. 90%는 오히려 이롭다. Helpful. 도움이 된다. 오직 10%만 harmful. 해롭다. 몰랐던 사실 아니냐? 박테리아 대부분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의 대부분은 이롭네. 자, 그리고 나오는 as soon as. 뭐뭐만큼 빠른 뭐 곧이라는 그 뜻인가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못 쓰지. 자,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썼다라는 거는 얘가 접속사로 쓰였다는 거다. 접속사가 뭐지? because나 when이나 if처럼. 그런 애들. 문장,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이끌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등등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그런 접속사로 쓰일 때 as soon as는 뜻이 이런 뜻.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얘도 지금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는 하네. 근데 이제 뜻은 하자마자야. 그래서 we are born 하자마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bacteria begin to grow. 박테리아들이 begin 시작한대. 근데 뭐 하기? to grow니까 자라기 시작한대. begin의 목적어를 to grow 썼구나. 현우야, 이거 growing 해도 돼? 네.
네라고 한 거야. 네라고 대답한 거야. 안 되는구나.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Begin은 목적어로 to 부정사랑 동명사랑 다 가질 수 있는 애잖아. Begin이나 start나 like, love, continue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거 growing 해도 돼요. to grow 대신에. 자, 박테리아들은 박테리아 복수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begins 안 했잖아. begin 복수형 동사 썼네요. 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박테리아들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All over our bodies.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우리 몸 모든 곳에서 오우, 박테리아들이 자라기 시작한대. 자, they can be found. 여기서 they는 누굴까요? 그치, 여기서의 they는 박테리아. 복수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it 안 그러고 they로 받아주네. 자, 박테리아들은 can be found. 찾아질 수 있대. 발견될 수 있대. 자, 우리 조동사 같은 거 쓰고 그 뒤에다 수동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be found니까 이건 수동태, BPP라는 수동태인데 앞에 조동사 can 있으니까 이제 be를 원형으로 be라고 쓴 거지. 자, 박테리아들은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In our mouth, stomach, intestine, and on our skin. 아까 전에 우리 몸 여기저기라고 했던 all over our bodies를 지금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네. 바로 이런 곳이요 이러면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입속, 우리의 장속, 그러니까 stomach은 위고, intestine은 요거는 장이야. 장, 그리고 또 우리의 피부에까지. 됐죠? 어디 어디에 여기까지 묶어줘야 되겠네. 이런 곳에서 다 발견되어질 수 있대. How many bacteria live in our bodies? 자,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들이 그러면 live, 살까요? In our bodies, 우리 몸속에서. many를 썼다라는 거는 역시 아, bacteria, 복수명사구나. many 뒤에는 원래 복수명사밖에 못 쓰잖아. 그래서 how many bacteria가 사실은 의문사 면서 얘가 그냥 바로 또 주어네. 그치?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들이 살까요? 우리 몸속에서. 자, for every human cell, 모든 human cell, 셀이 세포죠. 인간 세포. 이 모든 세포에 대해서 말하자면 there are 10 bacteria. 뭐가 있다? 10개의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은 말해요. 뭐라고? 대절이라는 내용을 말한대. 어떤 내용이지? About은 숫자 앞에 있으면 대략이죠. 약 2천 trillion. 얘들아, trillion이 얼마게? 1000가 천이죠. 공세개 붙을 때마다 콤마 하나씩 찍잖아. 이때마다 단위가 바뀌어. 그럼 두 번째 콤마, 얘가 이름이 million. 그러면 세 번째 콤마, 얘가 이름이 billion. 그 다음 콤마, 얘가 trillion이야. 아이고야, trillion이 얼마냐? 10억?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10억이야? 여기가 10억이야. 맞잖아. 그래서 thousand고 million은 100만이고 여기가 10억, billion이 10억이고 거기다 다시 공세기를 달아버리니까 얼마 되냐? 10억에다 공세기 달아봐. 아, 이제 2000억에서 한 개 더 달아야지. 공세기. 뭐지? 10억, 100억, 1000억. 억당 뭔데, 얘들아. 조잖아, 조. 숫자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구나. trillion이 조란 말이야. 그럼 앞에 2000까지 달려있어. 뭐야, 이거? 2000조, 세상에. 됐니? 약 2000조 개의 박테리아가 live, 산다는 거야. In our bodies, 우리 몸 속에. 대단하다, 그지? 10만 마리 사나 이랬더니 2000조 개래. 상상도 할 수 없네. 2000조 개가 산대.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공세계를 더 달아서 여기 2자를 달겠다는 거잖아. 이만큼 산대. 자, bacteria are like guests. 박테리아들은 are 하고 like니까 이거는 뭐뭐 같다 이 말이죠. 뭐 같다? guest 같다. guest가 뭐냐? 손님이잖아, 손님. 박테리아들은 손님 같대. 무슨 표현이지? As a host, 호스트는 뭔데? 이게 게스트의 반대 개념이죠. 주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주최하는 주인이 호스트, 초대하는 사람이 호스트고 초대받아서 온 손님이 게스트잖아. 그러니까 호스트로서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주인인 거지. 그치? 우리의 신체는 호스트고요. 박테리아는 게스트다. 자, 호스트로서 우리의 몸은 give bacteria, 준대. 박테리아를 주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다라는 동사 뒤에 박테리아도 있지만 여기 food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give는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썼구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아, give가 지금 4형식 동사로 쓰였네. 자, 그래서 호스트로서 우리의 신체는 박테리아에게 푸드를 준대, 먹이를 준대. 왜냐면 호스트는 손님들한테 음식 제공해야지. 자, 그런데 음식 뒤에 to eat 있다. 아, 우리 최근에 또 to 부정사 했으니까 물어볼까? 여기 있는 to 부정사 무슨 용법? 어, 지난 시간에 안 했냐, 우리 to 부정사 용법? 앞에 있는 푸드를 뭐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잖아. 음식은 음식인데 무슨 음식? 먹을 해서 앞에 있는 푸드 꾸미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사를 꾸미니까. 뭐다? 명사를 꾸미는 건? 아,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 맞아. 투부정사가 지금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지. 먹을 이라고 해석해서 푸드 꾸미잖아. 그치? 어, 먹을 음식을 제공을 하고요. 근데 and 나왔어. 요 and 뭐 연결할까? eat and places냐? 그건 아니지. 그지? 앞에 있는 eat는 동사 원형이고 places는 누가 봐도 명사인데. 그럼 얘가 연결하는 거는 뭘까요? 이런 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food and places 이거 아니야? 이 명사 두 개를 연결하는 and지. 아,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간접 목적어구나. 박테리아에게 food와 place들을 제공한다는 거지. 됐죠? 이런 거 빨리 찾아야 된다. 자, 그럼 박테리아들에게 먹을 푸드와, 얘도 똑같네. 얘는 뭐야? 살 플레이스야. 그치? 기거할 그런 장소. 이런 걸 우리의 신체가 제공한다는 거지. 손님 모셔놓고 그래. 게스트룸 비워주고 여기서 편하게 주무시고요. 음식 드시고요. 이렇게 대접하는. 자, in return. 원래 return이 되돌려주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보답으로 이런 뜻이다. in return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박테리아는 뭐하노? 박테리아들은 take part in 한대. 이거 무슨 뜻이더라? 수거로 take part in? 되게 많이 쓰이는 수거인데요. 참가하다, 참여하다 그거잖아. 똑같은 걸로 뭐가 있더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participate. 여기도 in 붙이면 돼. 똑같다.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또는 참가하다. 자, 그러면 보답으로 박테리아들은 어디에 참여를 해? Almost all the work. 거의 모든 업무에, 일에 참여를 한대. 근데 일 그랬는데 바로 뒤에 our bodies, 우리의 몸이 합니다. 새로운 주어 동사 보이잖아. 그럼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지? 뭐 해줄까 그러면?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안 보이는데요? 어디 갔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여기에 생략이 된 거지. 현우야, 뭐가 생략된 거야 여기? 대시요. 대시요, 좋아. 또는? 위치. 그렇지, 위치나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됐어. 그러면 일은 일인데 어떤 일? 우리의 신체가 하는, 되겠죠? 우리의 몸이 하는 그런 거의 모든 일에 얘들이 다 참여를 한대, 박테리아들이. 자, 그리고 이제 A에는 어떤 연결어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 이제 오른쪽 페이지 싹 한번 볼까? As a result, 그 결과라는 보기도 있고 2번, 3번에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똑같은 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4, 5번은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런 말이야. 뒤를 봐야 알겠지. 자, 방금 앞에 내용은 그거였어. 박테리아들이 우리 신체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뒷내용 읽어보자. They help to break down food and digest it. They also help get rid of waste and fight off harmful bacteria 등등등. 이걸 딱 보니까 일단 A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어는 뭐겠다? 같은 말인 거야, 현우야?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 아니야, 이거. 그치? 그래. For example이 일단 들어갈 자리겠네, A번에는. 그치? 예를 들어, 왜냐면 구체적인 예시야. 봐봐, 첫 번째로. 그것들은 help, 도와요. break down 하는 걸 돕는데. 이거는 원래 부수고 이런 거잖아. 분해하다 이런 뜻이거든. 뭘 분해? 음식을 분해하고 digest는 소화시키다잖아. 그것을 소화시키는 걸 돕습니다. 이것 봐. 구체적인 예시잖아. 뒤에 예시 또 나온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help, 도와요. get rid of 하는 것도 돕는데. 이건 뭐 하는 걸까? 없애다, 제거하다. 그치? 알아둬야 된다. get rid of는 없애다, 제거하다. 뭘 제거하는 것도 돕는데. waste면
원래 쓰레기 뭐 이런 거잖아. 노폐물 뭐 이런 거겠지. 다 쓰고 나면 찌꺼기. 그런 거 제거하는 것도 돕고요. And 뭐도 해요. Fight off. 싸워서 무찌른다 이런 거지. 뭘? Harmful bacteria and viruses. 그러네.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 걔네들 싸워서 물리치고 이런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네. 우리 신체가 하는 일에 참여를 한다 그랬고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요. 이러면서 예시를 든 거지. 자, 그 다음. Some bacteria. 그리고 몇몇 박테리아들은 심지어 create. 뭐까지 만들어내. 그러니까 지금 예시 첫 번째로 이런 일도 하고요. 두 번째로 또한 이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로는 이런 일도 합니다. 라고 사례를 지금 세 가지 들고 있네. 그럼 세 번째 사례도 볼까요? 심지어 어떤 박테리아들은 create, 만들어낸다 그러잖아. 뭘? Vitamins. 비타민도 만들어낸대, 박테리아가. 소명아 몰랐지? 어떤 비타민이요? That our bodies cannot make도 갈로 쳐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어떤 박테리아? 우리 신체가 만들 수 없는 박테리아가 아니고 참 비타민. 우리 신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비타민을. 그런 비타민을 박테리아가 심지어 만들기까지 한대. 자, 그리고 이제 B번에 다시 어떤 연결어 들어가야 돼. 우린 4, 5번으로 줄였으니까 similarly 하고 in short 두 개만 보면 되겠네. similarly는 모르면 적어놓을까.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이 말이니까 similar 비슷한이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고 in short는 즉,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잖아. 요약하자면. 그래서 즉이라는 뜻이다. 복과 뒤에. Without the help of bacteria, 박테리아의 도움 없이는, without은 뭐뭐 없이잖아. 그래서 없다면 해도 돼요. 이거는 사실 그 유명한 without 가정법이라는 것이긴 하다. 그래서 만약에 땡땡이 없다면이라고 가정법으로 해석하는 without 가정법이야. 그래서 뒤에 could야. can이 아니고 could를 쓴 건 가정법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는 원래 주절 이렇게 쓰잖아. 조동사의 과거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쓰고 이러거든. 저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럴 수 있어. 가정법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문법 시간에 할게 이거는. 어쨌든 박테리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체는 could not do anything. 뭐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이 말은 가정법을 썼다는 건 실제 상황은 어떻다는 거냐? 실제로는 박테리아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 몸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지. 됐죠? 얘들아 B에 어떤 게 좋을까? In short, 그치?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거 아니야. 즉 위에 사례들 쭉 보니까 즉 와 박테리아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in short. 그게 바로 즉 요약하자면 이라는 뜻이다. similarly 하면 이와 유사하게 이랬으면 또 다른 예시 같은 거를 쫙 내놓든지 이랬으면 마찬가지로 하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박테리아의 이점, 장점, 이로운 점 1번, 2번, 3번 이와 유사하게 이랬으면 역시 또 박테리아의 어떤 이로운 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similarly가 올 수 있겠지만. 자 이제 마무리 볼까. Bacteria can survive. 박테리아는 survive 할 수 있대. survive 이거 뭐 하는 거니? 그래 살아남다 생존하다잖아. 근데 without us 뭐 없이 우리 없이도 박테리아는 자기들끼리 살아남을 수 있대. but 하지만 we can't live 우리는 살 수 없다. without them 뭐 없이? 그들 없이. 그들이 역시 누구다? bacteria 그치? 박테리아들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박테리아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네. 역시 이 글의 주제는 뭐였다? 우리가 초반에 예상했던 대로 박테리아는 박테리아까지만 하면 안 돼. 박테리아 뭐? 물리쳐야 돼? 해로운 거야? 아니요.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이롭다. 박테리아 없이는 우리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주제문을 너희가 위에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문제가 바로 그건데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거. 제목 한번 찾아봐 이런다. 몇 번? 소명이 찾았지? 4번이겠지. 그렇지. Humans cannot live. 인간들은 살 수 없어요. Without bacteria. 그러네. 박테리아 없이는 살 수 없다. 2번은 아까 풀었네. 답은 5번이겠죠. 그 다음 3번은? Which is not true about bacteria. 박테리아에 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잔잔히 한번 살펴볼까? 어려운가? 5번이 무슨 뜻이야?
그들의 수는 are one tenth다. 이게 무슨 말이야? One tenth가 뭐더라? 너 얘기해 준 적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분수 표현하는 방법이었잖아. 기억나? 그럼 이거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야. 영어에서는 그 분수를 표현할 때 분자를 먼저 앞부분에다가 기수로 1, 2, 3, 4 하는 기수로 표현을 하고 분모에 해당하는 거를 뒤에다가 서수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1 tenth는 10분의 1 몰랐으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뭐. 10분의 1입니다. 자, 그들의 수는 10분의 1이에요. 무엇에? 우리의 바디 셀즈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 신체의 바디 셀 몇 개인지 나오고 몇 개인지 나오고 이러진 않았다, 그치? 얘네들 그냥 아까 2000조 개다 그랬는데 우리의 셀즈가 몇 개인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뒤로 넘어가서 리뷰 테스트도 한번 풀어보자.